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차가 출시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최근 영상에서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티볼리는 소형 SUV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차량으로 코너와 함께 자웅을 겨누는 차량입니다. 티볼리는 현대나 기아차가 독과점하고 있는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코나와 함께 1위의 자리를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시장은요, 코나, 스토니, QM3, 소울 등 비교적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2015년도에 출시된 티볼리는요, 상품성이 떨어질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아직도 건재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볼리의 매력은요, 최신 디자인 트렌드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사이즈의 그릴과 산만하지만 독특한 곡선, 메뚜기의 다리를 연상시키는 캐릭터 라인은요, 비슷한 소형급 차량에서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입니다. 덕분에 언제 보더라도 신선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죠. 이전 영상에서 상품성이 강화된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전달해드렸죠. 상품성이 강화된 티볼리 페이스리프트는요, 마치 2세대 티볼리를 먼저 만나는 것처럼 예상보다 많은 부분에서 변경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일 티볼리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고 또 어떤 점이 더욱 좋아졌는지 지금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얼굴로 변신한 티볼리의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얼핏 보면 현재의 티볼리와 큰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자세히 보면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티볼리와 티볼리 페이스리프트를 동시에 비교해보면요, 전면부 디자인을 결정하는 헤드램프, 그릴, 안개 등 범퍼의 디자인이 변경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해당되는 헤드램프는요, 두께가 얇아졌죠. 그리고 내부 그래픽이 변경되면서 강렬한 느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이온이 일렉트릭과 유사한 눈빛으로 변신이 되었죠. 지금까지 소형 SUV가 비교적 귀여운 디자인을 적용했었더라면 최근 트렌드는 작은 체구에서 당찬 느낌의 디자인으로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중간에 위치한 그릴 영상은요, 엠블럼 변경과 함께 엠블럼 중앙으로 사선의 크롬 라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두 개의 원이 결합된 국내용 엠블럼은요, 그동안 오펠사의 엠블럼과 유사하다는 느낌, 유사하다는 디자인의 지적을 받았죠. 때문에 수출형 차량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날개를 형상화한 엠블럼이 새롭게 적용되면서요, 좀 더 고급스러운 어떤 상위 라인의 차량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안개 등형상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죠? 어디서 봤었죠? 바로 최근에 공개된 뷰티풀 코란도에서 선보인 안개 등 디자인이 신형 티볼리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형 티볼리와 뷰티풀 코란도와 비슷한 디자인 느낌을, 유사한 느낌을 받게 되죠. 패밀리룩 디자인이 적용되면서요, 미니 코란도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느 쪽이 티볼리고 또 어느 쪽이 코란도인지 굳이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측면뷰의 경우 바람개비 형상에 새로운 휠이 적용된 것을 제외한다면 변경된 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휠의 디자인에서도요, 코란도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차이점이라면 날개의 개수가 티볼리 쪽이 좀 더 많다는 점이죠. 후면부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행 티볼리와 비교해보면요, 후면부 디자인을 결정하는 테일램프 내부의 그래픽이 변경되면서요, 강렬하고 산뜻한 느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테일램프 디자인을 같이 비교해보면요, 현행 티볼리의 테일램프 디자인은 볼 때마다 무엇을 형상화한 것인지 연목구름 굉장히 난해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새롭게 변경된 테일램프 내부의 디자인은 마치 리을자의 세 줄이 삽입된 것과 같은 느낌이고요, 검정색 색상으로 경계를 확실히 두고 있기 때문에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디자인만 비교해본다면 이건 부품이 호환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티볼리 오너분들도 DIY를 통해서 교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요, 현행 티볼리의 실내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때마다 진부하고 오래된 올드카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쌍용차의 디자인 기술력이 뭐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실내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게 개선이 되었는데요. 쌍용차의 실내 디자인도 수준급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티볼리는요, 소형급 SUV인데 소형급 SUV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으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느낌을 해서 자세히 보니까요, 12.5인치의 계기판이죠. 디지털 클러스터가 새롭게 적용이 되었고요. 센터패시아 중앙에는 9인치 AVN이 적용되면서요, 마치 아날로그 차량이 디지털로 진화한 것처럼 또한 2세대 티볼리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 내부의 디자인은 현재까지 완전히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란도의 디지털 클러스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좋네요. 진작 좀 이렇게 해주시지. 실내는 세 가지 인테리어를 제공하는데요. 조금 전에 보신 그 실내 인테리어는 버건디 투톤 인테리어입니다. 그 외에 소프트 그레이, 블랙이 함께 제공됩니다. 신형 티볼리에는 렉스턴이나 코란도에서 제공되었던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인 BSD와 2.5 레벨 수준의 자율주행이 제공된 것을 이미 알려드렸었죠. 아직 사전 계약 단계라서 세부적인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솔린과 디젤 차량 모두에요, ISG가 적용됩니다. 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소형 SUV 중에서 티볼리는 427리터의 트렁크 적재 용량을 제공하면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죠. 경쟁 차량이 코나가 361리터의 트렁크 적재 용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코나보다 66리터의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하는데, 이 정도 차이면요, 1.5리터 페트병을요 44개를 더 수납할 수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큰 차이죠. 공간이 작은 SUV에서 중요한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실하다고 평가받았던 하체도 대폭 변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행 티볼리는 무스 테스트에서 경쟁 차량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형 티볼리에는요, 조향 능력 개선과 함께 회피 기동 능력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높아진 경쟁력은요, 코너와 한판 승부를 벌이기에 조금 더 당당해졌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연못구름도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달라진 부분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번 티볼리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은 가솔린 터보 엔진이 신규로 탑재된다는 점입니다. 현행 티볼리 엔진을 뭐 좋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너무나 무난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운행할 때마다 연못구름 과거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면서요, 빠릿빠릿한 주행 성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가격을 비교해보면 현행 티볼리 1.6 가솔린이요, 1626만원부터 4륜 2553만원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1.6 디젤의 경우 2033만원부터 2388만원에 제공이 되었죠. 신형 티볼리의 경우 가솔린이 1668만원부터 2405만원, 그리고 디젤 모델이 2045만원부터 2585만원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풀체인지급 수준의 실내 변경을 고려해본다면 뭐 더욱더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세부적인 가격은요, 옵션을 다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뭐 첨단, 주행장치와 편의사양 등을 선택한다면 인상의 폭은 제법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출시될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이름은요, 베리뉴 티볼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좋아진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페이스리프트를 고려해본다면 상품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도요, 미니 코란도 또는 베이비 코란도라고 애칭을 붙여도 좋을 것 같죠. 티볼리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되면서요, 하반기 대한민국 소형 SUV 시장은요, 더욱 뜨겁게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기아차의 새로운 SUV인 SP가 출격을 대기하고 있죠. 또한 현대차의 베뉴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티볼리는 최근까지 코나와
어떻게 보면 여유롭게 경쟁했다면 앞으로는 뭐 SP, 베뉴, 그리고 스토닉과 니로, 소울, 르노, QM, 3까지 함께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좋아진 점도 있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졌는데요. 앞으로 소형 SUV 시장은 사실상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티볼리 페이스 리프트는요, 2세대 티볼리를 미리 보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부분이 변경되면서 풀체인지급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변경되는 실내 공간은 그동안 진보했었던 티볼리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변경시키는 계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을 눌러주십시오. 연못구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연못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